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그 주식회사 올레브에서 개발한 무선 전력 전송 장치가 된 우리 올레브 전기 자동차를 소개 드리겠습니다. 이 버스는 우리 보통 전봇대로 말하는 삼상 380V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인버터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선으로 급전을 시키고 또 차량에 붙은 집전 장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버스를 구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. 내부로 가셔 가지고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기에 이 차량은 다른 일반 버스하고 아주 모든 형태나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. 또 저희가 이 버스를 개발할 때는 친환경적인 지금 디젤 버스로 인한 오염 문제, 그 다음에 저희가 모두 다 인식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통해 가지고 오염이 없고 친환경적이고 차세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앞선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목표 하에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가 개발이 되어서 지금 5년 차 지금 개발을 완성한 상태입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차량의 모든 시스템은 저희가 일반 버스하고 아주 동일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. 이 버스의 시스템은 온라인 일렉트릭 비클입니다. 그래서 그걸 줄여서 올레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, 이 온라인 일렉트릭 비클은 지금 핵심적인 기술은 여기에 있습니다. 보시면은 전시장에 있는 저 간이 급전 시스템과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지금 픽업, 그러니까 집전 시스템이 두 개가 공극이 20cm 이상으로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 도로에 주행할 때는 도로에는 저 급전 시스템이 보이지 않고 도로에다가 지금 시설물이 설치가 될 거고, 지금 이 차량에 붙은 이 픽업 하나만으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서 위에 보시는 배터리가 있습니다. 배터리에다가 지금 에너지를 일단 저장을 하고 그 에너지를 이 차량에다가 공급을 해서 모든 전장품들을 구동시켜서 차량이 운행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.